받쳐갖고 좀 더 높은 걸로 받쳐봐봐. 여기 이거 이거 다 깨먹어. 여기는 그러면 토마토, 흑토마토, 소배기를 만들 거예요. 이거는 맛을 그냥 바로 만들어서 바로 먹어요. 치네 고춧가루랑 순이 하천 비타민의 마늘, 하천 산초농장의 산초기름, 그 다음에 악바리 농장님 홍영감자, 하천 흑토마토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기에 뭐가 뭐만 더 들어가면 되냐면 이렇게 소금은 요거는 생식용 감자라서 그냥 샐러드로 먹어도 돼요. 자 이제 만들어 볼게요. 산초기름 올해 마지막 산초기름인데 산초기름 없어. 귀. 자 이거는 보라색 감자 홍영 넣어가지고 채를 썰어볼게요. 이제 이거를 볼에 넣고 손맛이니까 조금만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마늘 들어가죠. 마늘 조금 그다음 다래꽃 순이시네 고춧가루 그다음에 소금 적당히. 그다음 조물조물. 아유 손 쓰라려고 해야지 이따가. 이거? 응. 청양고추예요? 네. 아니야. 일반 고추인데도 해양에 그냥 자연적으로 말려서 엄청 넣어. 냄새 좋아. 이게 그 후추, 그 소금 후추 쓸 때 저는 뭘 쓰냐면 그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쓰는 그 고추, 저 후추를 써요. 허브 솔트. 그 다음에 여기다 산초 기름을 좀 넣을게요. 조금만 따라주세요. 스톱. 네, 이게 생 열매 그러니까 잘 익은 열매로 만든 기름이에요. 압착 기름이에요. 볶은 기름이 아니라 이거.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러면 안 볶은 생 기름. 네네네. 이 상태로 먹으면 돼요. 이 상태로. 아, 향이 좋다. 그렇죠. 이게 왜냐면 허브 솔트 향 때문에. 자 먹어볼게 내가 먼저. 자 이렇게 이제 속재료가 완성이 됐어요. 이거는 홍영 감자랑 보라 감자 무친 거예요. 다 완성. 이거 우리 그때 진짜 방송 나올 때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. 아빠리님 왔을 때 해줬어요. 이게 어제 토마토가 늦게 와가지고. 자, 요리의 완성은 뭐다? 깨송송. 깨송송. 샤라라라. 깨가 눈이 내려와요. 시식 한 것도 찍어야지. 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옆으로 이렇게 잡으셔. 네. 하나 해서 이렇게 올리셔. 지금처럼 잡으셔. 그러니까 나도 오이만 요흥이 진짜. 기 몰라 매워서. 아 매운 걸 못 드시네. 이거를 이렇게 해서 손으로. 나는 처음부터.